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제 액정이 다 깨져서 액상 반창고 리퀴드 밴디지로 화면을 잘 발라서 임시 방편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또 다쳐서 잠시 다시 또 쓰라림을 참고 제 손에 먼저 다시 좀 바르고요. 네. 이렇게 바를 때 굉장히 따끔따끔해요. 약간 매니큐어 같은 냄새도 나고요. 일단 이렇게 바르고 화면에도 보면 2주 동안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위아래 올리는 부분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다시 액상 밴디지로 그 다른 부분만 2주 만에 덧칠을 하겠습니다. 덧칠을 하고 또 사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이 액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전기 부분이 접속 불량으로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세워놓는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워놓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핸드폰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못해요. 한번 충전을 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에 어떤 걸로 교체를 하면 좋을지 레코멘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삼성 갤럭시 S10, 갤럭시 노트 10,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2년 만에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폰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